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레알 마드리드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빅클럽이며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우승 34회, 코파 델 레이 우승 19회,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우승 11회,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 13회, 유에파컵 우승 2회, 유에파 슈퍼컵 우승 4회,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4회 등 이름값만큼이나 역대 성적 또한 그야말로 지구상 그 어떤 축구팀들 중에서도 단연 레알 마드리드가 올타임 넘버원 팀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단하고 거대한 빅클럽에 입단하는 것은 축구선수로서 정말 꿈과 같은 일이고 비현실적으로 힘든 일인데 오늘은 이러한 역사상 최고의 팀인 레알 마드리드에 거의 유일하게 도전할 수 있는 한국 선수이자 한국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최근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 소식이 불거지는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2015년 바이에르 레버쿠젠으로부터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포로 3천만 유로 약 403억 원에 이적하게 되면서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비록 첫 시즌에는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한때 방출 위기에까지 몰렸었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특히 올 시즌에는 16경기 출전, 12골 5도움, 평점 7.54를 기록하는 다른 시즌들보다도 월등할 정도의 엄청난 활약으로 프리미어리그 탑클래스 공격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선수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모든 빅클럽들이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선수가 되었는데 2021년 1월 스페인의 규모 있는 현지 언론 돈발롱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갖고 있는 선수단을 향상시키기 위해 탑클래스 선수들을 영입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네딘 지단의 요청에 따라 프리미어리그의 위대한 스타들 중 한 명을 바짝 따라붙기 시작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이적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은 킬리안 음바페, 엘링 홀란드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갈락티코스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한국의 공격수는 시즌 초에 떠날 것이고 그들은 토트넘으로부터 그를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영국에서 여러 소식통들은 지네딘 지단이 내년 여름 스퍼스 포워드의 상황을 감시하도록 요청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첫 번째 시도로 스퍼스에 7천만 유로를 제안할 것이고 손흥민 그 스스로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상황을 살피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페레즈 회장과 지네딘 지단 감독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은바페, 홀란드, 손흥민 선수가 차기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터키의 저널리스트 에크렘 코누르 또한 레알은 토트넘 측에게 손흥민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예정이라면서 레알 마드리드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사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사실 돈 발롱과 에크렘 코누르 그렇게 엄청난 공신력을 지닌 언론으로부터 나온 소스가 아닌 부분은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윙어 에당 아자르는 올 시즌 5경기 출전 1골 0도움 평점 6.51에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이며 33세의 노장 카린 벤제마를 제외하면 루카 요비치,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마리아노 디아즈, 이스코 등 그 어떤 공격수들 하나 제대로 된 폼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최악의 빈공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공격수의 영입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팩트이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 역시도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알이 공격수 영입은 무조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무시할 만한 소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돈 발롱에서 언급한 은바페, 홀란드의 경우 막대한 이적료 때문에 이들을 한꺼번에 영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만약에 손흥민 선수와 은바페, 홀란드 선수가 함께하게 된다면 정말 그런 상상만으로도 흥분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 이번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손흥민, 홀란드, 은바페 라인 생각만 해도 정말 후덜덜하지 않나요? 아무튼 실현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이적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최근 폼을 말해주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이번 이적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